쭉 설명을 들으셨죠? 예, 그거를 잘 써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느냐 하는 거, 뭐를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맨날 죽겠다, 힘들다, 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리고 제발 하나 좀 부탁하는데 오늘의 운세 좀 올리지 마세요. 나 그거 지우느라고 피곤해 죽겠어 그냥. 예? 그깟 놈의 운세가 뭐가 중요하다고, 왜 운세대로 따라가냐고. 그놈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려놔.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오늘은 뭐 친구 만나서 차 한잔 하세요. 뭐 그러면은 뭐 몸이 시원해질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말도 없는 소리들 막 올리는데 그거를 또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운세 같은 거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운세, 내 운명은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 나는 내 운세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운세가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런 것만 하면은 그러면 그런 삶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다가 운세를 집어넣는데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부자로 살게 될 거다. 남을 도와주면서 살게 될 거다. 나는 이런 걸 팍 집어넣어놓고 세상에 쓸데없는 운세야 다 비껴거라 하고 이러면서 좀 살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차원을 초월해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계속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니까 내 도움 안 받는 사람들이 없게 될 거다. 이런, 그래서 어디를 나타나든지 진짜 중심인물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집안을 살린 사람이 되고 이런 비전을, 꿈을 머릿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인생 시나리오에다 쓰고 정말 그 인생 시나리오 속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원이서요, 생각을 경영한다. 그게 나의 미래로 가가지고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지금 그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그 꿈, 비전, 내가 살고 싶은 삶 속에다가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에 있다 보면 주변에서는요, 쟤는 왜 저렇게 4차원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4차원이 돼야 돼요. 왜? 지금 현실감 있게 제정신으로 살아봐야 인생이 정말 정신이 없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제정신으로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미래를 미래에다가 그려놓고 그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 4차원이야. 넘사벽이야.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어. 예, 우리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가 4차원이 되고 넘사벽이 되는, 그래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진정으로 성공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